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V입니다. 네, 에이전랜드고요. 오늘 주가는 0.8% 밀렸는데 뭐 나쁜 게 없죠. 키움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여기에 지금 개인 매수가 찍혀 있긴 합니다만 개인 쪽에 매도 포지션이 굉장히 좀 많이 잡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오늘 윗꼬리 은봉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 포지션을 잡아줬다. 그 얘기는 여기를 이제 뚫을 준비를 얼추 좀 마무리 짓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 드리지만 24년 주도 업종 안 바뀝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의 주도권을 뺏어갈 만한 업종들도 없죠. 네. 우리나라는 결국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예요. 바이오는 시장을 끌고 간다라는 느낌보다는 코스닥 지수에 약간의 그 중간중간 부스터를 넣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반도체는 코스피, 2차 전지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코스닥의 영향을 많이 주는데 결국 삼전 하이닉스가 계속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뭐 오늘 반도체 쪽이 전체적으로 쉬는 느낌이었는데 에이징랜드는 위쪽으로 6만 원을 다시 한번 찍어주고 내려왔고요. 수급적으로 큰 이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기금 매도 좀 나오고 투심 매도 나오긴 했지만 오늘 같은 날은 위쪽으로 액션을 주고 매도 움직임이 나온 거기 때문에 딱히 지금 이 추세를 밑으로 꺾는 그런 매도세라고 보기 힘들어요. 우리가 매도를 볼때좀안 좋은 매도는 이렇게 차트가 고점을 찍고 하나둘 음봉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앞구간에는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이 음봉들이 다 기관 매도가 달려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명확하게 아, 이거는 빼박 조정이다. 혹은 빼박 이제 주가가 좀 빠지는 구간이다. 이런 식으로 인지를 합니다. 그치만 지금은 단순한 박스권 영역 안에서 주가가 저점 구간으로 들어가면은 매수 달고 튀어 올라오고 윗라인 들어가면은 차익 실현 좀 나오고 이런 구간은 결국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죠. 지금 중형주급 애들은 대장주들이 움직이는 거를 좀 기다리는 겁니다. 이번 주 일정 반도체 쪽이 굉장히 유리하고요. 미국 시장에 뭐 AMD, 뭐 퀄컴, 그다음에 AI를 기반으로 하는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 계속적으로 이어지죠. 그 다음에 관련 이슈들도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호재 기본적으로 호재가 나오는 빈도의 그 주기가 굉장히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메인 업종들이 지금 이거를 아무도 못 따라가거든요. 2차전지는 호재가 잘안 나오고 바이오도 대부분 다 개별 호재를 달고 움직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 대외적인 호재가 나왔다 해가지고 바이오가 우르르 올라가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격 라인들만 터무니없는 자리로 빼지 않으면 반도체 애들이 계속적으로 지수 움직임을 만들어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에이징랜드 어렵게 볼거 없죠. 지금 에이징랜드는 62,000원. 요 구간 위쪽으로만 올라와 주면은 이거는 다시 한번 고점을 높여 나갈 요기죠. 그러니까 요 구간을 확보하면 이거는 고점을 올려 나갈 좀 준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5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정도까지 가 메인일 것 같아요. 그리고 5월 1주차, 2주차에는 쉬는 날이 많아가지고 시장 흐름이 좀 빠르고 변동폭이 좀 크게 나올 확률이 있거든요. 실적 시즌 어떻게 보면은 중단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 진짜 그 메인으로 들어가는 구간인데 이제는 대기업들이 대부분 실적 발표를 첫 번째 사이클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네들의 그 프리미엄을 받는 기업들, 걔네들의 실적 발표를 그 다음 턴에 가져갑니다. 반도체도 중형주급, 중대형주급 종목들이 5월 첫째, 둘째 주에 실적 발표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중형주급 종목들의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됩니다. 등락률도 생각보다 크게 크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반도체 쪽 종목은 딱히 불리함을 가져갈 만한 시기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에이징랜드 윗꼬리가 좀 나오고 전날 종가보다 좀 밀리긴 했지만 오늘 나온 윗꼬리는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많은 그리고 오늘 개인의 만주 빨간불이 찍혀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키움 창구 미래 창구 다 개인 투자자들이 좀 즐겨 쓰는 그 물량들은 대거 매도로 나갔다라는 거이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시고 에이징랜드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할 수 있거든요. 오셔서 저희 종목들로 매매 같이 하고 지금 수익 내기 굉장히 또 좋은 구간이니까 수익 낼거 내고 5월 때또 지출 많이 나가는 달이니까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거 권해드리겠습니다. 에이징랜드 차분하게 기존 관점 유지하고 홀딩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